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9회 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동한이라고 합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4월 3일 제조시설로 사용할 공장을 건설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정직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고 수수료 50만 원, 부가가세 별도래요. 요거 중에서 절반은 보통 예금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답니다. 당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다. 토지 산다 이거죠. 토지 사는 과정에서 이전 관련 행정 처리가 되게 많을 거다, 그죠? 그런 거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답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용역을 우리가 제공받을 거다, 그지?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돈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가능 안 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죠?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됐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요. 따라서 부가세 유형 5480입니다. 일반적으로 5480으로 문제 나오는 게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이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개념을 정리해 둡시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은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 준다고 수수료 비용 같은 거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뭘로? 토지 자본적 지출이므로 차변 계정 과목 토지. 대변은 보통 예금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4월 3일. 유형 5480. 금액은 50만 원. 거래처는 법무사. 정직 법무사 사무소. 전자 여부 여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했다, 그죠? 오케이. 전자여부 여고. 불공제 사유는 뭡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6번 선택해 주시고. 분괘 차변을 토지로 입력하고, 대변은 보통 예금 절반이다, 그지? 그러면 55만 원. 나누기 2 하면은 2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잘 아시겠지만 5480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건 나올 여지가 없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한 55만 원 전체가 다 차변 계정 과목인 토지로 회계 처리된다. 2번 문항 4월 20일 다음은 당사의 2017년 12월 31일 자본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2017년 말의 재무 상태표입니다. 2018년도 4월 20일에 자기 주식 200주를 총 80만 원에 처분했고, 당좌 예금으로 돈 받았답니다. 회계 처리하라 이거다, 그죠? 2017년 재무 상태표 보니까 자본 조정 항목에 자기 주식이 있다, 그죠? 자기 주식은 애당초 취득할 때 차변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보니까, 재무 상태표에서 자본이면은 오른쪽에 기록된다, 그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 애당초 회계 처리는 차변, 왼쪽에 회계 처리가 되었다 보니까, 금액 표시할 때 어떻게?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금액 300만 원이었고, 500 주고, 한 주당 6천 원 주고 사왔답니다.
자, 요 자기주식을 200주만큼을 4월 20일에 처분했답니다. 그러면 자, 자기주식의 회계처리할 때는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계처리하면 굉장히 머리가 편했다, 그죠? 오케이. 대변에 자기주식 기록하는데 대변에 적히는 자기주식 금액은 얼마다고요? 200주 곱하기 6천 고금액이다, 그죠? 200 곱하기 6천 하면은 120만 원 나옵니다. 이거를 대변에 적어주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80만 원에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80만 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120만 원짜리를 8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그죠? 40만 원 손해봤습니다. 요거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이제 회계처리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자기주식 처분 손실의 반대 포지션인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혹시 없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그지? 있다 그지? 30만 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감소로 기록하고 나머지 10만 원만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딱 결론 내릴 수 있겠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시다. 자, 4월 20일입니다. 자, 4월 20일 입력할 때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계없으니까 그지? 요 내용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4월 20일. 자, 대변에 자기주식 그새 까먹었네. 얼마였습니까? 162, 120만 원이었다. 그지? 120만 원. 차변은 당좌 예금이 80만 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10만 원 기록한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4월 22일 당사는 공장에서 사용하던 운반용 트럭 취득원가 3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400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한양자동차에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상 처분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답니다. 유형자산 처분 거래다 그죠? 부가세 유형은 유형자산 매각하는 것도 당연히 과세 대상 제화의 공급이니까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11. 과세가 부가세 유형이고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따박따박 입력하면 될 겁니다. 처분 손익 분석 한번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애당초 장부 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3천만 원 빼기 2,400만 원. 600만 원짜리였습니다. 600만 원짜리 유형 자산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 3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유형 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돈 받은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빼고 물건값으로 받은 돈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가가치세 금액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인 300만 원 요거 가지고 처분 손익을 분석한다. 600만 원짜리 물건을 3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그죠? 300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표 입력해가지고 결과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자, 날짜가 4월 22일 유형 11 과세구 공급가액 300만 원 거래처는 한양자동차 전자여부여구요. 분개 입력합시다. 1단계 대변에 취득원가 적어준다 그치? 차량 운반구 되겠네요. 취득원가는 얼마요?
3천만 원. 2단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그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번호 209번이네요. 얼마요? 2,40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준다, 그죠? 자,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죠? 외상으로 처분했다고 했으니까 미수금 계정과목 회계 처리해주고요. 금액은요,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300만 원과 30만 원, 합한 33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만 원은 이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330만 원을 적어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대차 차익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겁니다. 대차 차익의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주어야 되겠다, 그죠? 차변에 채운다는 말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할 겁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아니고 처분 손실 계정과목이 되어야 되고 금액은 300만 원이다.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하고 똑같다, 그죠? 내가 전표 입력 잘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입력합시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과목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6월 20일 당사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에는 일본 AAA잉크 사의 외상 매출금 US 달러 2,250달러가 남아 있다. 당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며 1달러당 환율은 외상 매출 시 1,200원, 전기말 1,150원, 외상 매출금 회수 시 1,100원이랍니다. 외상 매출금 달러로 돼 있는 거, 그거 원화로 회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외환 차손익이 생길 거다, 그죠? 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2,250달러 곱하기 1,100원 그렇게 돈 들어올 겁니다. 2,475,000. 애당초 요 외상 매출금은 장부에 얼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매출할 때는 1달러당 1,200원으로 외상 매출금 기록되었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작년도 말에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했을 거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6월 20일 오늘 현재에는 외상 매출금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작년도 말의 환율인 1,150원이 적용돼가지고 그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2,250원 곱하기 1,150원 이렇게 계산하면 2,587,500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이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엄청 큰 금액이 없어지면서 금액이 조금만 들어왔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봤습니다. 그죠? 얼마 손해봤냐면 112,500만큼 손해봤습니다. 요만큼 외환 차손이라고 비용을 인식하면 되겠고 요 112,500은 요렇게도 분석 가능하다. 그지? 1,100하고 1,150 그러면 1달러당 50원씩 손해본 거다, 그지? 5 곱하기 2,250 이렇게도 분석 가능할 겁니다. 50 곱하기 2,250 계산하면은 112,500 바로 톡 튀어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분석했고 이제 입력합니다. 2,475,000. 자, 요거는 계산기에 딱 두드려 놓고요. 자, 2,587,500 요것만 순간적으로 좀 외울게요. 2,587,500. 자, 6월 20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6월 20일자.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면서 거래처는 AAA라는 영어로 된 거래처다. 자, 대변의 2587500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는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금 2475000. 그 결과 외환 차손익이 112500 계산되더라. 외환 차손이다, 그치? 손해봤다. 환차손이라는 비용을 차변에 기록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수출 신고 필증 및 환율 정보를 이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두 가지 작업하는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수출 신고 필증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작업하십시오라는 문제가 간혹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출 신고 필증 자체가 뭐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증빙 자체를 실무를 가야 이제 보통 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 전산 세무 1급 자격 시험에서 굳이 이 내용을 출제해야 되냐라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만, 즉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일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만, 최근 기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간혹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 목적상 혹시라도 수출 신고 필증이 이 문제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주 포인트로 보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됐죠? 두 가지가 우리 전산 세무 1급 자격 시험상 포인트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자, 수출 신고 필증. 자, 살펴보기 전에 그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수출 신고 필증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 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합니다.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한테 발급해 주는 증서 이름이 수출 신고 필증이다 이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했다 그죠? 그 내용이 쭉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전산세무 1급 자격 시험의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세율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선적일의 기준 환율 가지고 과세 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수출 신고 필증의 상단부에 보면 신고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6월 3일. 요 날짜는 선적일하고 똑같다, 안 같다, 안 같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실무에서도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 신고 일자의 기준 환율 가지고 막 과세 표준 계산하고 막 그런다 이겁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적일은 어디 적혀 있다고 했습니까? 선하증권. 영어로는 BL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하증권에 선적일이 적혀 있거든. 그 날짜의 기준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BL, 선하증권이라고 했습니다. BL에 의한 선하증권에 의한 제품의 선적일은 며칠이라고? 6월 10일이라고. 그래서 신고일 수출 신고 필증에 적혀 있는 신고 일자 6월 3일의 요 기준 환율 말고 6월 10일의 기준 환율 요거 가지고 과세 표준 계산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과세 표준 계산을 하면 달러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달러 금액은 별게 아니고 우리 물건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물건 사주는 사람으로부터 돈 받는 달러 금액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직접 제시 안 해주고 증빙만 달랑 이렇게 제시해 준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달러 금액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달러 금액이 두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45 총신고 가격 FOB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3만 달러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쪽에 48번 결제 금액에 CFR이고, US 달러고, 34,500이라고 이렇게 달러 금액이 적혀 있고, 두 군데에 달러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달러 금액은 뭐라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48번 란에 있는 34,500달러, 요것이 물건 수출하는 사람이 받는 달러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달러당 1,000원, 요 환율이 적용되어야 되고, 달러 금액은 34,500, 요게 적용됩니다. 요렇게 계산합니다. 됐죠? 원화로 보면 3,450만 원, 요것이 과세 표준으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와 수출 시적 명세서 그 서식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 묻고 싶었습니다. 출지 한 사람. 두 가지가 포인트다이. 수출 신고 필증에 있는 신고일자 말고 BL에 있는, 즉 선화증권에 있는 선적일 요거 가지고 기준 환율 판단하고, 두 번째 달러 금액이 두 가지 등장하지만 결제 금액이 있는 요게 수출하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달러 금액을 의미하는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요. 참고로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뭐 실무하면 다 배우는 내용인데요. 뭐 CFR이라는 용어 등장했으니까 부연 설명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FOB라는 용어 나와 있으니까 부연 설명해봅니다. 자, 45번 FOB 가격은요, 세관에서 자신들의 행정 목적상 필요한 금액을 그냥 적어본 겁니다. 물건값만 따져보니까 3만 달러더라 이겁니다. 자, FOB라는 거는요, Free of Board가 어원이랍니다. Free of Board는 의미가 성착장을 떠나는 순간 소유권 넘어갑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지? 그래서 지금은 소유권을 언제 넘겨줄 겁니까? 라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FOB 선적지 조건, FOB 도착지 조건, 뭐 이런 용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는 FOB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어원 자체는 뭐라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기서 어원이 출발했다고. 그래서 지금 보는 FOB는요, 소유권을 언제 넘겨줄까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격 책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FOB입니다. 요 가격 책정할 때의 FOB의 의미는 이거랍니다. 자, 보십시오.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 수출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구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건데, 그 돈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냥 물건값만 홀랑 받으면 될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착장을 떠나는 순간 소유권이 물건 구입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니까, 한국에서 영국으로 지금 물건을 이동해야 된다면 그 이동하는 비용은 누가 다 부담할 거라고요? 물건 구입하는 영국 사람들이 다 부담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건 수출하는 경우 FOB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다면 물건값만 홀랑 받았을 거다. 말 됩니까? 따라서 자, 무역 용어에서 가격 책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FOB라는 용어가 있고, CFR이라는 용어가 있고, CIF라는 용어가 있고, 요세 가지가 가격 책정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해 볼게요. 이겁니다. 물건 사는 사람하고 물건 파는 사람하고 요거 물건 얼마에 거래할까라고 결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격 결정할 때요 조건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FOB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순수한 물건값만 포함된 거랍니다. 말 됩니까? 선적지도 조건이라면 물건값만 받을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운반비,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들듯이 사고 날수 있으니까 보험료 내거든요. 운반비나 보험료 같은 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 FOB 가격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FOB 가격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하면 아마도 소유권 이전이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그렇게 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CIF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C는 코스트, 물건값이고요. I는 인슈런스, 보험료고요. F는 플라이트, 운반비거든요. 요세 가지가 다 포함된 가격으로 서로 결제한다는 조건이 CIF 조건이랍니다. 그러면 CIF 조건일 경우에는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간에 결제 금액에는 요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답니다. 그러면 아마도 CIF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요건이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마도 FOB 도착지 인도 조건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실물을 보면 FOB 가격으로 책정됐을 때는 무조건 FOB 선적지 인도 조건, CIF로 가격이 책정된 경우에는 FOB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그러한 것이 100% 이렇게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CIF 가격으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소유권은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어쨌든 그래서 가격 책정하는 조건하고 소유권 넘기는 조건하고는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깔끔할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가격 매기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자, 가격 매기는 조건에서 CIF 조건은 요 금액이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돈을 서로 주고받는답니다. 됐죠? 그러면 물건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 구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돈 받는 게 요거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돈을 받았으면 실제로 운반할 때 드는 비용하고 보험료 같은 거를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까? 돈 받아먹은 수출하는 사람이 다 실제로 결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CFR이라는 거는요, 요두 개의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트, 물건값과 플라이트, 운반비만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 책정 조건을 CFR이라고 부른답니다. 됐죠? 그래서 굳이 표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실무 하시는 분들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는 계약 책정 조건은 뭐라고요? CFR이라고. 요거다, 그지? 물건값 받았고 보험료는 안 받았고 운반비만 받았답니다. 수출하는 사람이. 어이? 그러면 운반비는 수출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 됩니까? 어이? 그러면 요 수주신고 필증에 적혀 있는 내용 보니까 물건값은 요거일 거고 운반비 보십시오. 적혀 있잖아, 그지? 원화로 따지니까 118만 970원이래. 그래서 물건값 3만 달러와 운임 118만 970원 요거 두개 합해 보니까 이제 달러 금액으로 34,500달러 이렇게 받게 되는 거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보험료는 있다 없다 없다고. CIF 조건이라면 운임과 보험료가 다 있겠지만 지금 보는 거는 CFR 조건이니까 물건값과 운임만 있을 뿐 보험료는 없다 이겁니다. 됐죠? 만약에 FOB 조건으로 가격 책정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단에 적혀 있는 FOB 요 금액인 3만 달러가 그대로 여기 적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참고로 부연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 열심히 분석해 봤고 이제 작업합시다. 메인 매출 전 비입력 메뉴 열고 날짜가 6월 10일이다 그지요? 선적일이다. 자, 유형 16 수출이고
공급가액 우리 열심히 계산했다, 그지? 34,500달러 곱하기 1000 해가지고 3,450만원. 거래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거래처가 자 거래처가 구매자가 여기 적혀있네요. ABC 뭐 CO LTD라고 되어있네요. 요거 조금 되겠지. ABC CO LTD 됐고요. 자 영세율 매출일 때 어떠한 이유인지 적어주기로 했다, 그죠? 직접 수출이 있다. 1번 적어주고요. 수출 신고 번호, 수출 신고 필증 자체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신고 번호 요거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적어줍니다. 4일, 저도 증빙 보면서 적어줍니다. 4일. 아니, 여기 수출 신고 번호, 여기. 41757170501 영문으로 X 됐죠. 다시도 적어주는 게 좋겠네. 다시는 입력만 하니까 자동으로 딱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입력해주고 자 붕괴도 뭐 별다른 거 없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수출 거래와 관련해서 대금은 7월 15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지금 입력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는 며칠이라고 선적일인 6월 10일이라고 그러면. 6월 10일 입장에서는 뭘로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뭐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차변을 외상 매출금, 대변을 제품 매출,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런 내용도 있었다, 그죠? 기본적으로 선적일의 기준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하되 혹시라도 선적일보다 빨리 외화를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먼저 원화를 환전한 경우에는 그 실제 환가했을 때 환율 적용한다라는 규정도 있었다, 그죠? 그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선적일 이후에 돈을 받는 거니까. 됐습니다. 뭐 그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분기할게요.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맞고 차변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금액은 6월 10일의 기준 환율을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그지? 3,450만원은 상단에 적혀있는 요 공급가액과 동일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금액이 제품 매출로 기록이 된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내용 입력했고 수출 시적 명세서 작성합시다. 자 언제의 수출 시적 명세서인지 뭐 명확하게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날짜가 6월 10일이니까 4, 5, 6월에 대한 수출 시적 명세서라고 보아야 되겠고요. 자, 전표 블록에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해당 내용이 혹시 불러와질 수도 있겠다, 그죠? 오케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내용이 쫙 이렇게 조회가 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되겠네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지? 나머지 내용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통화코드 US 달러다 그죠? 환율은 얼마였습니까? 1달러당 1,000원이었습니다. 달러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4500이었다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내용 전부 다 작성되겠다.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됐죠? 그래서 설명은 뭐 부연 설명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우리가
수업목적상 정리해야 되는 포인트는 딱두 가지밖에 없었고, 실제 뭐그 내용을 작업하는 데에는 시간이 뭐 얼마 걸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2번 문항 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8년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대손색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자, 매뉴얼입니다. 대손색 공제 신고서 매뉴얼고요.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기간 입력하시고 첫 번째 내용 봅시다. 매출처인 주식회사 홍콩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서 바드럼 1320000원을 대손 처리했다. 부도 발생일은 2018년 4월 10일이랍니다. 대손색 공제 요건 충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6개월, 10월 10일, 이때가 6개월이 되는 날이고요. 10월 11일, 이때가 되어야 이제 6개월이 경과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월 11일 이때면 2기 확정이다, 그지? 2기 확정 신고 때 대손색 공제가 반영되어야 되고, 지금은 1기 확정이니까 이 내용은 전혀 작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봅니다. 2018년 5월 24일에 주식회사 대만의 외상 매출금 7260000원에 대해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답니다. 그러면 대손색 공제 요건 충족한다, 그죠? 이 내용은 지금 5월 24일이니까, 그지? 지금 반영하면 되겠다. 입력합시다. 2018. 날짜가 5월 24일이다, 그죠? 2018-05-24. 대손 금액은 7260000. 그러면 부가가치세 금액 이렇게 계산되어서 표시되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대만.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6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용 볼게요. 주식회사 오만의 외상 매출금 2640000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파산 채권으로 2018년 6월 3일에 확정되었답니다. 이것도 대손 요건 충족한다, 그죠? 이 내용도 입력을 하자. 2018년 6월 3일입니다. 대손 금액 2640000. 부가가치세 이렇게 표시되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오만이네요. 자, 대손 사유는요. 파산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회수불능 파산 채권이라고 뭐 이렇게 언급돼 있으니까 1번 파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직접 입력 선택하셔가지고 뭐 회생 계획인가 회생 인가 결정 뭐 이렇게 타이핑으로 입력하셔도 당연히 정답 인정될 것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서식 작성 완료.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3번 문항 봅시다.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제품 타계정 대책 명세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를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그런답니다.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하고 분기는 생략하래요.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하랍니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해 달래요. 됐죠? 당해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라고 가정하고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랍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기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에 대한 타계정 대체 명세를 제시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싹싹 발라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번 라인으로 이렇게 반영 좀 해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자, 파악해봅시다. 시험연구비랍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했답니다. 우리 제품을 잘 사용한 거다, 그죠? 우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잘 사용한 거다.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 없다. 접대비랍니다. 매출 거래처에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이거 뭡니까?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니까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자. 원가와 시가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 뭐가 됩니까? 시가지 뭐. 자, 그 다음 수선비.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했답니다. 뭘? 우리 제품을. 요거 우리 영업활동에 정상적으로 잘 쓴 겁니다. 내 물건 내가 쓴 거다, 그지? 자, 그 다음 기부금, 수제 구호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부한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면세거래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그거는 면세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면세거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연히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던 이러한 제품을 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더라도 그거는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 적용 안 됩니다. 라고 딱 다시 한번 규정에서 못 받고 있다. 왜? 면세거래에 해당함으로.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화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요 내용 파악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작업 빨리 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합시다.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하래요. 유형은 뭡니까? 14건별이지 뭐.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가 없는 거래니까 공급가액이라는 시가 금액인 800만원 적어주고, 자, 14건별이라는 거는 공급가액란에 금액을 적고 엔터키를 치면 그 금액이 110분의 100과 110분의 10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기능이 있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숫자로 지금 입력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다시 고치면 되지 뭐. 얼마로? 800만 원과 80만 원으로. 자, 거래처는 생략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분계도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공란으로 두시거나 안 그러면 분계 없음 0번 누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 끝났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업합시다. 10월부터 12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보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전표가 그대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자동 작성된다, 그죠? 4번 라인에 그 내용이 딱 반영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작업 전부 끝났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도 이제 정지는 사나우니까 닫아버리자. 됐습니다. 3번 문제 3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주식 현황 및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식을 두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다, 그죠? 주당 취득원가, 취득한 주식수, 기말의 주가가 적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파악해보지 뭐. 200주 곱하기 8,000원.
200 곱하기 8,000. 160만 원 됩니다. 금액이. 그런데 애당초에는 얼마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만 곱하기 200. 2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해봤다, 그죠? 40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회계라는 회사의 주식. 100주 곱하기 2200. 220만 원으로 주가가 산정되었고요. 애당초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회계라는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익 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주식, B라는 주식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정답으로 인정되고요. 두 가지 주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회계 처리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로 회계 처리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40만 원과 플러스 20만 원두개 합해보면 마이너스 20만 원 나온다, 그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만 20만 원으로 회계 처리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회계 처리해도 정답 인정,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회계 처리해도 정답 인정. 됐죠? 저는 각각으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계산이다, 그죠? 오케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자, 차변. 아니, 대변 먼저 기록할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였습니까? 자, 2000 곱하기 200 해가지고 40만 원 손해봤다고 했죠. 그다음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그다음은 차변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이었다 그죠? 그다음에 대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 됐죠? 저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그냥 합해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만 나타나도록 회계 처리해도 당연히 정답. 이제 뭐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이제 부연 설명해 볼게요. 우리 재표 작성 기준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총액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있을 때 A라는 유형자산은 처분할 때 손해받고 B라는 유형자산은 처분할 때 이익 봐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이렇게 동시에 있다고 함부로 상계해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의 그 취지에 조금 더 가까운 회계 처리를 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각각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각각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조금 법 규정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하는 회계 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단기 매매 증권처럼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은 실무에서 보면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무상 관행을 좀 인정해가지고 실무 편의를 인정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이익 따로 손실 따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고 하나를 합해가지고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하고 있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처리하든 그냥 하나로 합해서 회계처리하든 전부 다 정답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됐죠? 부연 설명까지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작업해도 당연히 정답이고,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제로 지금 뭔가를 묻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왕이면 뭐 감점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요네 개 라인을 동일한 점표 번호로 입력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 뭐 저는 그냥 참고로 요 내용을 번호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감점 대상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네개 라인을 전부 동일한 점표 번호로 2번으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됐습니다. 다시 번호 수정 버튼 눌러서 정상적인 화면으로 다시 돌렸다. 2번 문항 봅시다. 영업부 직원에 대한 12월분 귀속급여는 2,400만 원으로 급여 지급일은 2019년도 내년도 1월 5일이다. 또한 12월 1일 지급한 영업부 임차료에는 2019년 귀속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급여입니다. 비용이다, 그죠? 아직 돈이 안 나갔지만, 내년 초에 돈 나가겠지만, 발생주에 따르면, 올해 12월분 급여니까 올해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2,400만 원, 대변을 미지급 비용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됐죠? 입력합니다. 차변 급여 코드 번호는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 대 코드입니다. 2,400만 원. 대변 미지급 비용. 요거 미지급금으로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실무도 그렇고 우리 수업 목적상도 그렇고 요런 경우 미지급 비용인지 미지급금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둘다 정답으로 인정될 거고요. 기말 수정 분기할 때는 그냥 미지급 비용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뭐 수업 목적상으로는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편하겠다,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 임차료입니다. 이것도 비용이다, 그죠? 비용을 이미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섞여 있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비용이 너무 크게 기록된 거다, 그죠? 선급 비용으로 고치는 분기가 필요하다. 현재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으로 적어준 자. 임차료. 코드는 800번대 코드. 비용을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줍니다. 얼마? 300만 원을. 그리고 그 내용을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작업하면 되고요. 참고로, 저, 마찬가지 2번 문항도 요 4개 라인이 하나의 문항으로 출제된 거니까, 그지? 점표본을 이왕이면 똑같이 해주면 조금 더 좋겠다 이겁니다. 자, 번호 수정 버튼 눌러서 4번이라는 점표본으로 수정해주면 조금 더 좋겠다. 됐습니다. 다시 번호 수정 버튼 눌러서 정상 화면으로 돌리죠. 3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처 K인사에 외상대금 잔액 21만 달러가 남아 있다. 매입이 이루어진 9월 5일 환율은 1달러당 1,050원이고,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뭡니까? 외화 환산 손익 인식하는 거다, 그죠? 기말의 환율로 따져보면 1,100 곱하기 21만 2억 3,100만 원 됩니다. 애당초 기록되어 있던 금액은 얼마요? 1050 곱하기 21만 2205000000이었습니다. 1050000000 플러스로 계산되네요.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원재료 매입 과정에서 생긴 외상 대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지금 늘어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만큼을
외화환산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 얼마요? 1050000. 그 다음 대변은 부채 증가지 뭐.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영어로 되어 있는 K인사. 케인사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2016년 7월 1일에 재무제표에 계상한 개발비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성이 2018년도 말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사는 개발비에 대해서 내용연수 20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당의 감가상각분은 판관비로 처리하고 소멸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한답니다. 단 비만가액 1,000원은 남겨두도록 하집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문제다 그죠? 20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잔존가치 언급 없으니까 잔존가치 0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자, 애당초 취득 원가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상각비 얼마입니까? 2천만 원에서 0 뺀 거를 총 내용연수인 20년으로 이렇게 나눈 금액 100만 원 되겠다 그죠? 요거를 올해의 무형자산 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 2018년도 말에 완전히 사업성이 소멸했답니다. 뭘 의미합니까? 무형자산이라는 가치금액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러면 자, 잔존가치가 비만가액 1,000원이 되도록 손상차손을 이제 인식해서 회계처리해야 될 겁니다. 됐죠? 자, 2016년도 7월 1일에 2천만 원 주고 개발비 취득했대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를 상각비 인식했겠습니까? 원래 1년에 100만 원만큼 상각비 인식해야 되는데 7월 1일에 취득하다 보니까 6개월치만 상각비 인식했겠다 그죠? 2016년도에는 50만 원 상각비 인식했을 거고, 2017년도에는 100만 원 상각비 인식했을 거고, 2018년도에는 조금 전에 계산했다 그지? 100만 원 이렇게 상각비 인식했을 겁니다. 그러면 합해 보면 250만 원을 상각비로 인식한 것일 거다. 2018년도 말까지. 그러면 2천만 원에서 250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1,750만 원 나옵니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은 상각비 인식할 때 상각누계기라는 계정과목 사용하지 않고 개발비라는 계정과목 자체를 딱딱 차감시킨다 그지? 그래서 1,750만 원이라는 금액의 개발비가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 말에 완전히 사업성이 소멸한 걸로 파악이 되었으니까 요 금액만큼 요 금액이 1,000원이 되도록 이렇게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금액 얼마가 되겠습니까? 1,749,900 이렇게 금액 계산될 겁니다. 됐습니다. 요 분계를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는 거지. 수동 계산이다 그죠? 오케이. 자, 차변에 무형자산 자산 상각비 자, 상각분은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지? 오케이. 자, 얼마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변 뭘로 개발비 자체를 차감시키라고 1,000만 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그지? 얼마로
1749900으로. 그리고 이것도 대변을 개발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됐죠? 위에 있는 분괴랑 아래 있는 분괴 합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될 거다, 그죠? 합하면 대변에 적히는 개발비가 1,000만 원과 1749900 합한 2749900 될 겁니다. 그렇게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으로 인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두개 라인과 아래 있는 두개 라인 전표 번호가 지금 서로 다른 상태인데 하나의 문항이니까, 그지? 요거를 한 번호 수정해주면 조금 더 입력할 때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요거를 전표번호 7번으로 이렇게 수정하면 조금 더 입력할 때 좋을 것 같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보았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재무제표에 계상한 개발비 2천만 원에 대한 사업성이 2018년도 말 완전히 소멸한 걸로 확인되었다. 당사는 개발비에 대해서 내용연수 20년의 정액법으로 삼각하고 있답니다. 당해 감가상각분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소멸분은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답니다. 단, 비만가액 1,000원은 남겨두도록 하재요. 올해는 2018년도다, 그지? 2018년도에 무형자산 상각비 인식할 건데, 그거 먼저 계산해 봅시다. 2016년도 7월 1일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2천만 원 주고. 자, 2천만 원 주고 개발비를 요때 취득했는데 올해 2018년도에 상각비 계산해야 된다. 자,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할 때 자료가 상각하고 나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자료로 제시가 많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애당초 취득 원가가 지금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그죠? 요거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정리. 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출발하는데 잔존가치 언급 없으니까 0이다, 그지? 나누기, 이제 내용연수할 건데, 그러면 잔존 내용연수가 더 필요 없고, 총 내용연수,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20년은 총 내용연수 될 겁니다. 그죠? 총 내용연수로 나눠가지고, 올해의 상각비 계산하면 된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지, 그지? 요거를 올해의 무형자산 상각비로 인식을 하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끝나면 되는데, 조금 문제가 너무 쉽다고 생각했나 봐. 한 가지 자료를 더 추가했네요. 2018년도 말에 사업성이 완전히 소멸했다라고 확인된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사업성이 이제 완전히 없으니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지? 0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예 0원으로 만들지 말고 내부 관리 목적상 1,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좀 관리하고 싶은 모양이야. 그래서 금액을 0으로는 만들지 말고 1,000원으로 그냥 만드는 작업을 좀해 주십시오라고 한 가지 자료를 추가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무형자산의 가치가 그냥 손상되어 버렸으니까 유형자산 손상 차손 인식하듯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손상 차손 계정과 목적 비용을 인식하는 분괴가 이제 추가로 붙으면 될 거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해서 가끔 문제에서 등장하듯이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을 하나 자료 붙인 거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0원으로 되도록 이제 작업하면 되는데 그 금액 이제 파악해야 되겠다, 그죠? 애당초 2016년도에 7월 1일에 취득했었어. 2016년도 7월 1일에는 상각비 얼마 인식했겠습니까? 100만 원이라는 거는 12개월치 상각비인데 7월 1일에 취득했잖아, 그지? 그러면 2016년도에는 50만 원만 상각비를 인식했을 거라고. 2017년도에는 얼마? 100만 원 상각비 인식했을 거다. 2018년도에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입력할 거잖아, 그지? 100만 원을 상각비 인식할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말까지 인식하는 상각비는 250만 원이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얼마가 남게 될 겁니까? 애당초 2천만 원에서 250만 원만큼 차감된 1,750만 원이 남게 될 거다 이겁니다. 요 금액을 뭘로 만들고 싶다고? 1,000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1,750만 원 빼기 1,000원 얼마? 1,749,000이다 그지? 요 금액만큼을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요것이 결론이다. 됐죠? 그래서 회계 처리 요렇게 할 겁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그거는 판관비에 해당할 거다, 그지? 그다음에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17499000, 그거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은 요두개 합한 금액을 뭘로? 개발비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해 버릴 거라고 됐습니다. 요것이 4번 문항에서 원하는 회계 처리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을 보면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변수로 추가 내용으로 끼워가지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대표 내용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차변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요? 100만 원이었다, 그지?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기준 과목 검색된다, 그지? 요거 열심히 계산했다, 그지? 17499000. 대변은 요거 두개 합한 거를 개발비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입력 끝났고요. 참고로 요 4번 내용 조금 특이했다, 그지? 요 내용 합계차익시산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월 31일자 합계차익시산표 확인해 보면 무형자산 쪽 검색해 보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에 개발비라는 거 있다, 그죠? 이제 저 요거 잔액이 얼마로 남게 된다고요? 1,000원으로 남게 되었구나 하는 거 확인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작업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 볼수 있다, 그죠?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금액이 5,000,000이었답니다. 얼마라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된 걸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애당초 2천만 원 주고 취득했던 거에서 2016년도에 50만 원 상각비 인식했고, 2017년도에 100만 원 상각비 인식했다 보니까 2천만 원 빼기 150만 원 된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 1,850만 원으로 작년도, 2017년도 말로부터 올해로 넘어왔다. 됐죠? 여기서 올해 12월 31일에 우리 열심히 이렇게 분석해 봤잖아, 그지? 상각비 100만 원 인식했고, 그러면 1,750만 원으로 금액 되는데, 그 금액을 잔액 1,0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상차손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 딱 남게 되는 거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원천징수 문제 봅시다. 참고로 뭐 열려있는 메뉴 이런 거 정치인 사나우니까 닫아버리고 원천징수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다음은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31일 퇴직한 거주자 이동화 주민번호 요렇고 입사일은 뭐 요렇답니다에 대한 내용이다. 1월분 급여 대장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퇴직소득 원천지수 영수증과 1월분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단 급여대장 작성 시 사원 등록상 수당 및 공제사항을 등록한답니다. 자,
어렵진 않지만 별표 칩시다. 우리 이런 문제 유사한 스타일 연습해봤다, 그죠? 자, 퇴직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업된다 이겁니다.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급 줄 겁니다. 월급 줄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차가 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 줄 겁니다. 퇴직금 주기 전에 세법에 따른 원천지수금액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그거 반영해가지고 서식 작성해야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월급 주는 것과 퇴직금 주는 것에 대해서 각각 원천지수 한 부분 다 감안해가지고 그 달의 퇴직하는 달에 대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실제 실무에서 직원이 퇴사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 작업들을 쭉쭉 해보십시오 라고 묻는 문제다. 실무에 가까운 문제니까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문지에 뭐 전업주부만 있고 다른 가족 없답니다. 자, 작업 시작합니다. 1단계 작업 뭡니까?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일 입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원천지수 탭 누르고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동화 요 사람에 대해서 퇴사 연월일 적어주자. 퇴사 연월일 1월 31일에 퇴사했네요. 자, 그 다음 퇴직금 지급일을 언제 했습니까? 퇴직금 지급을 1월 31일에 퇴직금 지급했다라고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지급일도 적어줍시다. 2018-0131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 작업 끝났다. 입력하고 나면 이동화 요 사원에 대해서 분홍색깔로 이렇게 표시되고 퇴사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클릭해보니까 자, 이동화 사원에 대해서 부양가족 명세 클릭해보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배우자에 대한 내용 쭉 입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메뉴 닫읍시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어볼게요. 자, 기속연월 1월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래요. 1월 31일.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표시 여부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 검정색, 비과세 항목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기본급 400만원, 상여 50만원, 아니 가족 수당 50만원, 가족 수당이라는 거 없으니까 추가로 등록해야 되겠다, 그죠? 아래쪽에 과세 항목으로 가족 수당 등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40만원. 자, 비과세 요건 충족합니까? 못합니까? 관리부 부장이잖아, 그지? 생산직 아니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 못합니다. 따라서 과세 항목으로 야간 근로수당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채점 대상은 아니겠지만 월정액 여부 판단해보면 요거는 부정기에 해당한다, 그죠? 자, 부정기에 해당하는 거 뭐였습니까? 가끔씩 주는 보너스,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 급여, 실제로 어디 출장을 가야만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실제로 야근을 해야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부정기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부정기로 체크해 주었고요. 오케이. 이렇게 등록했고, 원래 등록되어 있는 비과세인 야간 근로수당 요거는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도록 작업한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되었고요. 여기서 야간 근로수당 4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작업해도 이렇게 작업하면 당연히 되고, 참고로 우리 프로그램상
사원 등록 메뉴 자체에서 해당 사원에 대해서 생산직 여부가 부라고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파랑 색깔인 비과세 항목인 야간 근로수당의 금액을 입력하더라도 전부 다 과세로 집계되도록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동화 사원에 대해서 생산직 여부가 부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사원 사무직이니까 그지? 이렇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파랑 색깔의 야간 근로수당 그거를 굳이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금액 자체를 40만 원을 입력하더라도 결과 금액은 똑같을 겁니다. 정답으로는 인정될 거다. 됐습니다. 부연 설명해 보았고요. 자, 저는 그냥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깔끔하게 기존에 있던 파랑 색깔 야간 근로수당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고 검정 색깔로 새로 등록해 가지고 그냥 금액 입력했습니다. 자, 월차 수당 12만 원 요거 여기 입력하면 되겠고. 그다음 그죠? 식대 20만 원 별도로 식사 제공 안 하니까 비과세 맞다 그죠? 20만 원 여기 적어주고 그다음에 자가 운전 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의 여비를 시내 출장비를 말하겠다 그죠? 시내 출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돈 따로 받는 거 없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자가 운전 보조금 받는다고요? 비과세권 충족한다 이 말입니다. 30만 원 적어주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 입력 끝났습니다. 자, 아래쪽에 집계되는 금액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집계가 되어서 나타나면 정답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과세로 이렇게, 비과세로 이렇게. 비과세 금액 30만 원 분석해 봅시다. 식대 20만 원 입력했지만 이 중에서 10만 원만 비과세 한도다 그죠? 10만 원만 비과세로 집계되고 자가 운전 보조금 30만 원 입력했지만 이 중에서 20만 원만 비과세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10만 원과 20만 원 합한 30만 원이 비과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로 이렇게 집계될 거다. 자, 이제 공제 항목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20만 원. 건강보험료 30만 원, 장기요양 22140, 고용보험 33930 됐지요? 오케이. 자, 이 퇴사하는 달의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은 없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이게 일반적이다, 그죠? 자, 요거 영어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중도 퇴사 연말정산해야 됩니다. 자. 별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 언급 없으니까 입력할 내용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중도퇴사 연말정산 결과 계산되는 세금 결과값만 확인하면 되겠다.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0원으로 나온다고. 당연하겠지. 1월달 급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1월달에 받은 총 급여인 522만 원 요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세금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기본공제, 추가공제 뭐 이런 것만 해가지고도 그냥 세금 금액이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세액 0이다. 그리고 지금이 몇 월이라고요? 1월이라고. 1월이니까 요 앞에 달에 뭔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도 0이다. 따라서 정산하고 자시고 할 금액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결과 확인했고 뭐 그래서 뭐 결과가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니까 그지? 뭐 급여 반영 클릭을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냥 저는 급여 반영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원천징수 하는 금액도 없고 정산하는 금액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결과 표시되고 중도 정산 적용함이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작업은 끝났고요. 자, 메뉴 닫읍시다. 이제 남은 거는 퇴직금에 대한 작업입니다. 퇴직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자, 지급 월, 1월이고, 자, F2 버튼 눌러서 이동화 사원 불러오고요. 자, 내용 입력합시다.
뭐, 이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겠지요? 자, 아래쪽 내용, 3번 내용입니다. 전 임직원 중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고, 이동화의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2018년 1월 31일에 퇴직급여 6천만 원, 퇴직 위로금 4천만 원을 현금 3천만 원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7천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퇴직금 얼마 받았다는 말입니까? 6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1억 원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1억 원은.